옛날에 난장에서 길거리 난장에서 각설이들은 서민들에게 애환을 감싸주고 풀어주고 웃음과 해악을 주는 삶의 덕마자였는데 요즘은 좀 많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과 걸뱅이 사랑은 앞으로 모든 각설이들을 사랑하면서 같이 어울림 마당으로서 명품 카페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과 걸뱅이 사랑을 이어야 우리 화이팅 세 번 외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비춤과 걸뱅이 사랑을 이어야! 감사합니다. 야, 오늘 굉장히 멋지세요. 유세장이 오신 줄 알고 말씀도 잘하시네. 아마 부부가 굉장히 크시다고 하니 아마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많은 사랑 관심 주시고 뭐보다도 혼자 이끌어 가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라는 그 단어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납주님과 더불어서 좋은 모임이 좋은 단체가 되시길 염심하죠.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우리 남친과 걸뱅이 사랑 우리 첫 우리 정모에서 첫 오픈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오늘 아쉬운 건 우리 회원님들께서 아마 한 30여 분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다 참석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식구 반 뭐 막 이러네. 그래서 아쉽지만 어쨌든 길이 멀어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각각의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팥떡의 의미는 알죠? 우리 탱자님 팥떡의 의미가 뭘까요? 의미가요. 모든 작기야 올라가라. 작기. 이 팥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네, 나쁜 돼지. 돼지 안 어울려. 통과. 통과. 복생 맞춰서. 나쁜 애고를 좀 물려쳐주고 좋은 기운만 있으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팥떡을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지기님 이리 오세요. 지기님 이리 오시고 여러분들 우리 회원분들이시죠? 다? 그죠? 예, 우리 남친과 걸뱅이 사람 이제 평안히 아무 일 없이 그냥 어떻게 카페에 단체는 여러 사람이 모이면요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너무 시끄러우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지 않게 사람 각가지 담고 있는 마음의 씨가 있대요. 마음 씨가 각가지 사람 이렇게 성향을 제가 21년을 각설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 이렇게 많이 대하다 보니까요 정말 좋은 마음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굳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태어났대요. 그렇게 태어났대. 원래 도둑놈도 도둑질 하게 태어났대. 태어났는데 도둑질 안 하고 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듯이 그렇게 태어난 거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운 마음 씨를 갖고 계셔서 그 씨가 정말 부활을 해서 정말 좋은 세상이 예쁜 꽃처럼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카페가 되시길 저를 기원하면서 우리 카페 지기님 먼저 이거 몇 번 하는 거? 저를 몇 번 하는 거죠? 세 번이요. 세 번. 고선은 세 분입니다. 아니 한 번으로 오늘 정해서. 아 좀 하지 마세요. 고선은 세 분입니다. 세 번. 여기 좀 자리 좀 펴 이렇게 펴봐 이게 둘이 싸우게 둘이 뜯어. 아니 근데 어차피 시대가 바쁘잖아요. 시간도 빠르고 한 번은 하겠습니다. 전부는 한 번씩. 네, 전부는 한 번씩. 우리 지기님 말 따라야 돼. 오늘 지기님 대장님. 자, 한번 우리 지기님. 우리 남친과 걸뱅이 사랑이라는 예쁜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살아, 여러분들과 살아 정말 네? 아 여기 우리 소원사님이 네. 계셔 역사는 같이 가는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거야. 그래요. 역사는 내가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아니 아빠 이제 저 회원님들 요원하면 하고 세 번. 자 우리 회원님들과 정말 평안히 어우러지는 쉼터 평안한 그런 카페가 되길 기원드리면서 우리 지기님의 응원을 받도록 전합니다. 춤추실 때하고는 사뭇 진지한 모습이시다. 이런 거는 저기 소원사님 모자로 지는데
아이고 돼지가 난 돼지가 어디 갔는데 이게 돼지예요 이게. 여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여기다가 소금에 금액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는 발전기금으로 쓰신다고 하니까 그냥 괜찮으시다고 좀 더 넣어주시면 돼요. 이럴 때는. 자, 이분은 누구신가요? 인천갈매기. 아 인천갈매기님 이분이에요. 그러시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인천갈매기님 좋아하신가? 전개 법년차 시화양풍 돌아들고 이시 박시 김시 한양의 등국시 삼각산기 봉하여 봉황이 넛줄 생겼구나 봉황 둘러 태궐 짓고 태궐 앞에 육조로다 고향문화 각산에 각도가금을 마련할제 왕십리 청룡이여 동구만리가 백호로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반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열이라고 과 잡순 대로 소원 성취 건강 바로 나세요. 자 우리 늘 영상으로 이름 달리고 계신 우리 장털보 우리 부모님께서 다리 아프신데 그냥 굳이 그냥 한번 하고 가시네. 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남자분들 먼저 하셔. 부사님. 자 우리 줄줄줄 오세요. 줄줄 남자분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쭉 오세요. 줄줄 서서. 자 이렇게 절하는 의미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절해서 나쁜 것도 없어. 절하면 건강이 우선 건강이죠. 다리가 튼튼해져. 몸매가 이뻐져.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 한번 빌어보시면 그것 또한 좋은 거예요. 그죠? 자 얼른 쭉 오세요. 번호요. 주민등록증도 괜찮아요. 제 번호요. 우리 송은사님, 우리 각설이에게 또 지대한 무한 또 발전을 바라면서 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송은사가 뭐 어디 절 이름이냐고 물으시는 분 있어. 그게 아니고 송은면에 살아요. 그래서 송은사요. 송은면으로 하시기 위해 살아있어요. 소음면 하면 면장인 줄 아빠가 네, 우리 남친과 걸뱅이 사랑 늘 무궁한 발전 그리고 뭐보다도 아주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힘든 시국에 서로 의안이 되고 서로 우루의 말씀 좀 해주시고 말이라는 건 좋은 말이나 이쁜 말이나 참 좋은 기운을 줍니다. 그렇죠? 서로 의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평안한 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첫 장문에서 첫 관문을 활짝 열어 봅니다. 천만 여러분이 자 우리 회원님도 쭉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절 한 번 하니까 간단하고 좋아. 간단하고 좋아. 아, 아드님, 저 빨리 서서 빨리 절에 열로 어디서 뻔한 것만 찾지 말고, 아유, 그 좋은 곳에다 그냥 멋지면 잘 되는 거 없어. 옛날에 잔치할 때도 원래는 절이 네 번이었대요, 네 번. 근데 네 번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 바쁜 시절에 뭐 네 번이냐. 그러면 몇 번으로 하면 좋고, 한 번이 좋고, 두 번이 좋고, 세 번이 좋고 하다가 세 번으로 결정이 됐대요. 그래서 잔치할 때는 절을 세 번 해요. 한 번은 낳아줘서 감사, 인사. 두 번은 길러줘서 또 감사, 인사. 세 번은 효도하겠다는 그런 절로 해서 딱 세 번 합니다. 그래서, 자. 드시고, 자, 우리 팀장님. 몸매도 끝내줘요. 얼굴도 끝내줘요. 맙시는 더더욱 예쁘지요. 돈도 많나요. 엉덩이도 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남친과 걸뱅이 사랑에 우리 큰 도움이 되실 분이요. 큰 도움이 되실 분. 우리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검사요, 이라수 검사님. 두 분이 함께 하시지? 두 분이 함께 하시오. 우리 여검사. 우리 저기 영월 프리모델님 내가 사랑하는 엄마이자 큰 언니이자. 너무나 감사해요.
반찬을 어찌나 맛있게 많이 담아주셨던지 내가 감당이 안 되네. 고맙습니다. 예, 또, 또 저기 우리 저기 오실까? 아, 달달달달달달달 모십니다. 아니, 수달이에요. 네? 수달이. 아, 달달, 잠깐만. 아, 달달달달. 후들려, 후들려서. 오늘 저희 황진영이가 뭐 참 어디 분위기 입고 왔다. 고급스럽게. 어디 갤러리 가는 분위기야? 자, 고맙습니다. 갑자기 인기 스타 아다님. 고맙습니다. 이제 후달려? 세월이 가다 보면 어쩌죠? 아니, 내가 노래가 그랬잖아. 아우, 옛날에 참. 이제 나이가 먹으면 살이 찌면 손해요. 무조건 손해요. 운동을 해서 상체를 빼야지 관절이 기뻐해요. 고맙습니다. 또, 자, 꺼비. 꺼비, 응. 그렇지. 하우스 갔다 왔구나, 하우스에. 여성스러워. 여성스러워. 여성스럽긴 여성스러운데 이분 저기 말만 안 하는 거 같아요. 말만 안 하는 거. 말만 이분 걸레야. 병아리였으면 삼성 입을 창고로 닫아. 입 벌리지 마. 시작이다, 시작. 입 벌리지 마. 안 벌리면 돼. 저 남이야? 됐어? 신발 봐주세요. 이거 말 한번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또 누가 안 하셨지? 뭐가 안 하지? 우리 복댕이 언니 아직도 그 연습실은 줄 생각 없으신가? 어? 어떻게 해요? 연습실 줄 생각 없어? 아유. 가만있어 봐. 나도 해야 되네. 들고 있어 봐요. 어. 자, 또 안 하신 분, 우리 저기 오라버니 하셨나? 하셨어? 안 하신 분 또 안 계신가? 어, 다 하셨네. 다 하셨어요. 그래서 고청하는 사람은 빼요. 고청하는 사람은 빼요. 그냥 돼지만 갖다 주면 됐어. 여기 저기 우리 여기 언니는 안 하셔도 되나? 나 했어. 하셨어? 어제 어제는 어제 한 거 무료인데 오늘 해야 돼. 오늘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여기 누가 따라 주셔야 돼. 왜냐면 이거 거들라면 요즘에는 해야 돼. 여기저기서 요즘에 이거 거들라고 막 고사지네. 고사. 키가 어디 있어? 가방 있어. 빌려줄까요 우선? 지갑 좀 끝나는데 왜 돈을 빌려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이거는 늦게 와도 네. 계속 뭐 예 계속 놓으시면 돼요. 오늘은 무조건 되면 행사 중간에 해야 돼. 그럼요, 맞아요. 기본. 네, 이거는 그냥 주는데 저기 일찍 가는 사람 떡 못 먹고 가겠네, 그죠? 한쪽에서 떡은 한쪽에서 짜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아니 안 먹으면 떡 안 먹어요. 떡도 있어요. 떡 있어요. 영양 있어요. 맛있는 거. 감독님 저는 빼주세요. 저 참고로
3월의 발바닥은 D단자의 천적입니다. 아, 그거 3월 말이에요. 3월 뒤로다 이빨 붙여요. 저 뒤에다. 안으로. 예, 네, 거기다 양쪽에서 들고 이빨 붙이라고 뒤로. 안으로 들고 옳지. 위로 올려야 돼. 위로 오늘. 반짝 들어. 반짝 들어. 붙여. 안 들어 버려. 이빨 붙여. 이빨 붙여. 아니, 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들어가야 돼요. 반짝 들어가야 돼. 조금 더 올려요. 안으로. 오케이. 보통 놓고. 오케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남친과 걸맹이 사랑 하신다고 해서 남자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날 몸 남자분들이 많다고 하길래 저는 맨날 몸빼바지에다 운동화 신고 다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샤방샤방하게 좀 입고 왔어요. 잘 보일 사람 좀 있으려나 싶어가지고. 근데 뭐 오늘 어제 했는데 오늘 뭐 해야 돼요? 고담의 순서 알아요? 네, 고담의 순서는 저기 이거 뽑기 저거 회원권 추첨 당겨주세요. 어?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저 지금 저기 아무것도 안 들은 거 아니죠? 지갑 채웠어? 지갑 사람 이렇게 아유 멋지지. 빌박수 다 넣는 대로 빌박수 네 자 이렇게 멀리에서 이렇게 아주 소중한 발걸음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소중한 시간 내서 빨리 진짜 기름값 들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나비춤님께서 우리 지기님께서 여러분들께 또 뭐 뜻깊은 추억이나 또 돌아갈 때 뭐 어떤 뜻 있는 선물을 좀 하고자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이런 선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와야지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선물이에요. 그래서 삶을 저렇게 화분에 다 쭉 심어놨길래 저는 처음에 딱 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버이날 동네 어르신들 카네이션 받은 거 다 갖다 달아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저 삼에다 저렇게 오라버니까 한땀 정성을 드셔서 이쁜 리본까지 저렇게 매달아 놓으셨대요. 그래서 딱 일곱 분만 드리는 건데요. 지금 한 세 분만 추첨할게요. 두 분만 추첨을. 왜냐 한꺼번에 다 주면 친구도 가버리면 또 여기만 개털면. 그러니까 천천히 줘야 돼. 천천히. 자 그래서 요거 두 분 뽑는데요. 지기님 오세요. 지기님. 지기님. 제가 뽑을까요? 지기님 주고. 제가 두 분만 뽑을게요.